50일 정도는 진짜 조금 좀 쉽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하지.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공정인가를.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 그럼 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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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광우는 이제 진짜 안 올 건가 봐. 얘 또 왔어요. 네. 너무 좋아. 아, 진짜, 지난주에 엄청난. 예. 대단하다. 예. 예, 잘 오셨어요. 네. 이 김에 이제 광우 학생은 이제 졸업시키고. 아, 예. 예. 아, 네, 자, 우리 반장. 네네. 또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복습. 야, 역시. 와, 근데 진짜 저는 지금 하면 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배운 그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한번 이야기 한 들려주세요. 한번 하면 진짜로 한 15분 걸릴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베개의 선지자가 나오고요. 유다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다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을 고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로보암이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남 떡도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왔던 길로 가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했는데 그 이제 베델 선지자가 이제 뒤에 따라와서 우리 집에서 먹자. 그러니까 결국 먹게 되거든요. 과연 이러면서 목사님께서 속이게 되는 거냐 아니면 속아 준 거냐.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가서 먹게 되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 선지자한테 임하면서 그 베델 선지자가 그 유다 선지자한테 너가 이제 객지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가다가 죽어. 사자한테 물려주고. 네, 맞아.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사자가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시체를 지키는 거야. 낙이랑 같이. 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베델 선지자가 너무 자기가 그 회개를 하면서 데려다가 시체를 데려다가 장사를 지어주면서 자기 모시에다가 근데 결국 나중에 죽어서는 자기 자식들한테 죽어서 나를 갖다 같이 물어줘라 뼈를 하나가 된다는 의미. 그러면 속인 거예요, 속아준 거예요. 그 속아준 거예요. 왜요? 거죠. 왜 속아준? 아주 중요한 건 그 뒤에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야. 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속아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 우리의 허물을 알면서도 고쳐주시는 손수 자기가 직접 사망하시는. 사망하시는 말이 이상하다. 이렇게. 여튼 죄를 위해 속죄. 네. 네, 됐어요. 네. 아, 상훈이 형 진짜, 아니, 박수 한번 진짜 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한다. 예, 수고했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길지 않았을까요? 좀 길었어요. 오늘 수업, 열왕기상 19강, 무서운 침묵. 오늘은 챕터가 바뀌어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좀 먼저 읽고 들어가십시다. 네. 1절서부터 9절까지 보겠는데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2절씩 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읍시다. 네. 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읽다 보면 내용에 담아지지 않았지만 전체가 흐름이 말하는 내용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네. 오늘 내용도 사실은 지난주 공부 못지않게 엄청난 신비가 여기 감춰져 있어요. 읽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진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겠죠. 네. 또 그게 당연하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진행을 쭉 따라오면서 놓치지 말 것은 네. 성경과 말 건네기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늘 네. 한번 자꾸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면서 들으세요. 마음속으로. 네. 실제 뭐 저요 저요 그러고 질문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질문을 네,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아주 중요한 결론에 저절로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14장 1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자, 그냥 평범한 역사의 이야기 같은데 여로보암 그리고 이 아비야는 누구죠? 아들이에요. 네. 자, 그런데 아비야는 그 이런 뜻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오. 오. 아비야. 오, 한국말, 아버지. 한국말. 아, 아비야. 아비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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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아니, 잘 외워지네. 기가 막혔다, 방금. 누나,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지. 자, 그러면 저 이름을, 아비야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을까요? 아버지가 지었겠죠. 당연하지. 네. 아비야가 나면서 아버지 제 이름 아비야가 해주세요. 뭐 그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내가 태어나면서 엄마 내 이름은 태근이로 해줘. 뭐 그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름도 우리 아버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네. 몸은 작지만 큰 뿌리가 되라. 아,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되셨다. 저 뿌리요 커요. 큰 태. 맞아. 쓸데없는 얘기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네. 여로보암이 지은 것이 100% 맞아요. 네. 근데 여로보암은 지금 온 이스라엘을 종교 백화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 자식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뭐 누가 우리 아버지 바알이 우리 아버지? 바알이 우리 근데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니 저는 변질됐을 것 같아요. 그래 처음엔 안 그랬는데 네. 왜냐면 사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갔으면 그렇죠. 좋겠는 마음에 부모가 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저랬으나 변질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이 아직 그 정도까지 타락하기 전에 네. 이 아들은 태어났고 그때는 아직도 이런 신앙 고백을 담아 이름을 지을 만큼 네. 영적으로 진짜. 망가지지 않았을 때 네. 그땐 좋았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에 망명 생활하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귀국을 하죠. 네, 네. 그리고 하자마자 백성들과 함께 처음 로보암에게 찾아가서 네. 신앙적 청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로보암이 거절함으로써 그는 한 나라의 덩어리를 잘라서 통치자가 됩니다. 네. 그게 남북 분열의 원인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로보암은 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말고 솔로몬의 길도 따르지 말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 욕하면서 배운다고 건축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다 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 태어났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규 학생이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변질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아비야는 지금 깐난 애기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나이가 컸죠. 네. 큰 사람이에요. 예, 예. 근데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은 그냥 무슨 요즘 무슨 당뇨처럼 네. 그냥 그런 이제 지속 반복적인 긴 병이 아니라 네. 갑자기 시간을 다투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가 있죠.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아히야. 이거 기억나시죠? 네, 아히야.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아내, 누구의 아내죠? 여로보암의 아내. 여로보암의 아내가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히야. 아히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실로. 있어요.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 네. 길에서 만나 그를 들판으로 데려가서 새 옷을 입고 열두 조각을 찢어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사람. 네. 그리고 그때 이미 통치권자로서 위험한 예언을 맞아. 했죠. 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왕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이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변장을 했을까? 너무 유명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의문점이 들어와야 맞아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변장을 시켰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아내를 시켰을까? 그러니까 왜 변장? 같은 얘기예요. 네. 두 번째는 무슨 이상한 점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상한 점. 그러니까 병원이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왜 아히야에게 보냈을까? 그 당시 치료는 다 주술가들이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여로보암의 지금 상태는 우상 숭배의 주범이기 때문에 아.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찾아가야 네.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네. 변장을 시켜서. 예. 네, 이게 두 가지예요. 예. 자, 변장을 시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아히야 선지자와 여로보암 사이의 관계가 편했다는 얘기일까요? 불편했다는 얘기일까요? 불편했죠. 불편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네. 그 불편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우상숭배 했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변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위기 앞에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에게 이 왕권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생각하는 본심이 드디어 깨어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서 변장시킨 이유는 이 선지자와는 우상숭배로 어떤 관계가 멀어졌어. 되었을까요?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네. 되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 찾아갑니다. 다음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3절.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자, 근데 여기 무엇을 가지고 가도록 돼 있죠? 떡 10개와 과자와 꿀. 이건 뭘까요? 뇌물일까요? 아이야가 좋아했던 음식? 근데 진짜 왕이 가기에는 너무 소소한 걸 갖고 간 떡 10개. 근데 뭐 의미가 있나? 약간 제사 드릴 때 어떤 우리 그거 아닐까요? 우리 정규 학생은 굉장히 유아틱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건 선지자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보다는 이건 관례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딱히 다른 수입이 없죠. 불가능한 직종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갖다 주는 것으로서 생계가 유지되던 때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 시대 사람이면 누구나 통용되고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 통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별다른 의미를 둬선 또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네. 찾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네. 자, 여기서도 지난주에도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죠. 늙은 선지자. 늙은 선지자. 네. 그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 선지자 노릇을 그 해오던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해먹은 사람. 근데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얘기합니다. 정말 나이가 많이 정말? 들어.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미 이제 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세월이 지난 걸로 보아서 네. 이 선지자도 당연히 나이가 들었겠죠. 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나머지 눈이 이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네. 자, 그래도 뭐는 들을 수 있었죠. 소리는 네. 들을 수 있었겠죠. 네. 자, 5절을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라. 아, 자, 미리 말씀해 주셨네. 누가 말씀해 주시죠, 미리? 여호와께서. 이런 걸로 봐서 아이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과 네.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이 네. 분명해집니다. 네. 이런 여인이 올 텐데 아마 변장을 하고 모르는 채 올 거다. 자, 정말 그럴까?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뭘 들어요? 발소리를 듣고. 누구의 발소리죠? 아내의 여로보암 발소리. 여로보암의 아내의 아내. 발소리예요. 그리고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네. 정말 놀라 깜짝 놀랐겠다 진짜. 변장하고 갔는데 문 딱 열었는데 좀 세상 말로 시끄럽을 했구나. 네? 네. 깜짝 놀랐겠죠. 네. 나는 꾸며서 그렇죠. 복면을 하고 네. 들어가 네. 얼마나 많이 신경 썼겠어요. 알아본 거예요. 아. 자,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자, 이 질문에 깊은 묘미가 있어. 네가 어찌하여 뭐한 채 하느냐?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예.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라 그랬죠? 여로보암 아내요. 여로보암의 아내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다른 사람처럼 사느냐 그 말이야. 아, 그걸 약간.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불신자처럼 구느냐 그 말이.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네요. 여기에 우리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맞아. 이 고발은 사실상 우리 아내는 누구와 동체입니까? 남편하고 여로보암.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고발입니다. 네가 어찌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자, 그런데 맞아 보실까요?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 지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여인이 아이야 선지자를 찾은 방문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수혜 학생. 아들이 살 건지 죽을 건지를 물어봐. 아들의 안위죠. 네. 안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네. 온 거예요. 근데 흉한 일이라 딱 들었을 때 결론이 났을 것 같아요. 흉한 소식이면 이 아들의 거죠.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좋게 거의 뭐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죽을까? 그 죽어요. 흉한 게 죽어요. 네. 자,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가 7절을 수의 학생이 읽어보세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참 이 묘사가 아프죠. 네. 네.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등 뒤에 버린 거예요. 네. 아이고. 근데 좀 약간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서 나는 막 속 시원해요. 그래요? 네, 네. 하나님 진짜. 아, 그런데 울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10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엄청난 재앙이 선포되죠. 그런데 여기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번역한 게 있는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해라고 돼. 산해. 네. 이 말은 원문에는 뭐라고 번역이 돼 있는가 하면 벽에다 오줌 싸는 놈들. 우와. 그래서 표현 자체가 완전 비꼬아. 그렇죠. 와. 완전 그러니까 다 엄청 밥밖에 안 먹는 놈들. 네? 이런 표현들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이 갖는 원래 뉘앙스는 벽에다 오줌 싸는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예. 전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결과예요. 와. 그들을 말갛게 씻어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안에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은 전부 동일한 판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그 한복판에 상징적인 존재가 죽어가고 있는 병든 아들이에요. 아. 응?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야 돼요. 네. 자 여기 어떤 기호가 감춰져 있는 거죠. 이 아들은 죽어야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네. 성경은 자 잠깐 저를 보고 다시 보십시다. 성경은 결국 어느 책 어느 본문을 찔러도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도 똑같았죠? 네. 똑같은 거예요. 항상 열왕기상을 읽을 때는 이게 어느 시대에 쓰였고 누구에게 쓰였는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네. 자, 어느 시대에 쓰였어요? 네? 어느 시대 때 쓰여졌냐고요? 그렇죠. 열왕기상이라는 책은 열왕기상이 왕 그러니까 왕 내용의 배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나? 아, 저기 저 포로 시대 때. 그렇지. 이거 중요하죠. 아, 이상한 서기 몇 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로몬 하려니까 뒤에 여로보암이 나오고 애매하지. 두 번째는 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독자는 누굴까요? 포로들이죠. 그럼 보세요.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것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혹독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쓰여졌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신앙적으로 흔들렸어요. 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 없어. 포로들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하나님. 읽으면 왜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확 깨달을 것 같아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그걸 위해서 선지자들을 들어서 열왕기상이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버린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버린 것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솔로몬 재판에 나왔던 이야기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리고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아우 다행이다. 예문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이만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었다 그 말이에요. 네. 예? 네. 네. 놀랍죠? 네. 네. 그런데 아빠가 이러고 있는데. 가장 선한 뜻을 품었던 아이는 죽어야 해요. 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생각난. 그러니까 한 아이의 죽음은 이런 예언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예. 성경을 보시면 14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들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자, 여기 이 말이 가는 암시가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이때라. 여로보암의 한 왕이 일어나는데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진다는 말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네. 누가 일어나서 끊어요?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십자가에 우리를 묶고 죽음으로써 네. 우리의 모든 죄된 족보를 끊어버리자. 아담의 족보를 끊어버리자. 네, 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를 새로 일으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 아기의 죽음은 결국 네. 그리스도의 예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로보암 집 안에서 이 아이만이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암시하죠. 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이걸 다 끊어버리겠다. 네. 이 죄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네. 이것이 아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신 사랑의 네. 수단이었어요. 예. 방식이었어요.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이 땅의 문화와 가치와 우상 숭배의 향연에 빠져서 네. 헤어나질 못하니까 네. 완전히 망하게 해서 뽑아가지고 강 건너 바벨론 땅에다 유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얘기가 생각나요. 계속 포로들은 아니 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버리세요. 왜 나를 버리세요 하는데 살리려고 버리는 거야. 그때 말씀하셨던. 아기의 재판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네.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포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살리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가 초점이 아니에요. 네. 진짜 아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기를 가끔은 놔야 돼요. 네. 우리 한국의 엄마들도 보면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 애가 잘 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전도서 말씀처럼 강물에 던져야 돼요. 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물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이야. 사람이 손에 붙들고 있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던져야 돼. 네. 하나님이 키울 때 진짜 잘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애 못 놓고 전전긍긍하죠. 네. 자, 이야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말씀대로 아, 다 되는 죽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용보다도 이 흐름 속에 드러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네. 그게 뭘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오늘 못 가요. 이 17장까지 네. 건너오는데 헛공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질문을 뭘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 질문에 답이 있거든. 질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뭐 속아줘야죠, 어떻게 해요? 네, 수희 학생의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 본인이. 그래서 저렇게 자꾸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다 보면 네. 글 내용보다도 네. 내용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어떤 분위기와 전체 흐름이 중요한 내용일 때가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체 흐름이 중요한 내용일 때가 있다. 근데 내용 중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까 쭉 말 안 했어요, 제가. 글쎄? 그럼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자, 10초만 옆에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보세요. 여기도, 옆에 사람하고. 난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그거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건 다 계속 다시 오신 예수님. 근데 그게 아니죠. 그니까. 계속 그걸 얘기하는 두 가지. 자, 젊었어. 10초 지났어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언니가. 자, 반장. 네.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서요? 예. 아기일 것 같습니다. 아기는 죽는데요? 근데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으니까. 뭐. 아까 목사님께서 모기면 소리는 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모기면 말이 안 되는 건. 좀 살짝 우겼어요. 우겼어, 우겼어. 왜 그러세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진짜 기자가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다 갔다 심부름을 하죠. 네. 네. 그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이에요. 또 하나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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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부니까. 네네. 근데 첫째, 어디에도 어머니라는 표현이 없어요. 와. 여로보암의 아내라고만 얘기되고 나오고 아비야의 어머니라는 말이 없죠. 오. 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어머니, 엄마, 어머니라고 쓰여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진짜. 어머니 노릇을 안 했나 봐. 그러면 여로보암이 여장으로 변장한 건가? 아, 시끄러워. 야, 왜 희한한 발상을 안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래. 네. 근데 어머니, 어머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로보암의 아내예요. 아내. 그냥 여인이에요. 네. 또 하나. 또 하나. 지금 이 변장한 아내가 네.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주된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을 살리고 아니, 싶어 하는 거. 아이의 생사예요. 네. 네. 그런데 선지자가 아이에 대해서 뭘 선언했죠? 죽을 거다. 너가 그 성읍 가면 죽을 거라고. 문지방 들어서는 순간 죽는다. 침묵? 아무 표현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네. 그렇죠. 어머니라면 당연히 슬프거나 뭐 눈물을 불가능하죠. 맞아요. 저도 그래 보면서 그것 때문에 좀 놀랐는데. 왜 얘기 안 해요? 아니 얘기를 해야지. 저는 진짜 되게 슬플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슬펐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없죠. 그래서 네. 저는 막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내가 문지방을 밟으면 애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읍에 들어갈 때 네, 맞아. 그런데 순종해야 되니까 갔어야 됐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있어 봐봐.
자, 보세요. 보세요. 어머니라는 표현이 없고 이 여자는 아들의 생사 걸린 문제에 어떤 반응도 표현하지 않아요. 네. 진짜 그렇네. 서늘한 침묵. 맞아요. 그렇죠? 예. 무서운 침묵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진 어떤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끊어진 그런. 오늘 아주 알파와 오메가처럼. 처음과 끝을. 답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진리 아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안에는 누구의 상태죠? 여로보암의 상태예요. 네네. 네. 여로보암의 상태는 누구의 상태를 암시하죠?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무감각해져 있는 거야.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아. 자,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 편에서의 절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뭐예요? 자, 성경이 없어요. 네.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가 상훈 학생에게 네. 계속 뭔가 공격에 대고 찔러대. 네. 저주도 퍼붓고. 아유. 그러면 분명 내가 상훈 학생을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네. 그러면 찔러대고 퍼부을 때 네. 이 찔러대고 퍼붓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답례는 뭐예요? 변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울부짖든지 그치, 화를 내든지 화를 내든지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변명을 하든지. 네네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무관심. 서늘한 침묵. 와. 예? 하나님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에 가까운 심판에 가까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돌아오란 말이죠. 너 돌아와야 된다. 너 그대로 가면 죽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갔어. 근데 진짜. 아유, 무섭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재앙의 방식으로 다가올 때는 예. 침묵으로 도피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침묵으로의 도피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체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믿음이에요. 네. 침묵보다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진짜 막 대들라는 말이 아니고 표현을 하자면 네. 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정도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만져면 약간 살아있어야 움직이는데. 네. 엄청 차갑고. 그 병원의 어떤 의학적인 그 지식을 쓴다면 마취되어 있는 상태네요. 뭐, 틀린 세상에, 말은 아니에요. 세상 것에. 네. 맞아. 적실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틀리진 않아요. 와. 와, 네, 저는 진짜. 저는 이 여인의 서늘한 침묵이 오늘 주제예요. 사실 너무 슬프다 진짜. 이 무서운 침묵. 네네. 어떻게 진짜 자기 아들에 대한 죽음을 말하는데도 예. 그냥 반응이 없어. 네. 이 여인에 의해서 났던 소리는 딱 하나예요. 발자국 소리. 맞네. 처음에 그 외에는 이 여인의 입에서 어떤 말도 반응도 없음. 발견할 수가 없어. 그렇다, 진짜. 아, 그런데 이런 상태가 우리의 또 한켠의 모습일 수 있다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은 반응하도록 찔러대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것처럼. 뭐 이렇게 대답하면 아, 너 너무 영혼 없이 대답해. 이런 것처럼 발자국 소리를 생각하니까 영혼 없는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 교회에 발자국 소리만 내고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야, 그런 느낌. 야, 또 적용을 저렇게 하네. 그러니까 네, 괜찮다. 기가 막혔다. 그냥 너무 마음이 교회에 발자국 소리만 내는 사람. 예. 이 본문은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이스라엘과 여로보암과 이 아내를 통하여 나타난 증상을 통해서 결국 그 아이는 죽어야 했어요. 네. 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의 가망과 여지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끝. 아하. 감사합니다. 아하. 아니 진짜 지난 주랑 이번 주랑 아 어 진짜 반전이 막 여기가 막 뜨거워 막 네. 뭔가가 막 와 아니 저는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저기 옆에 있는 포로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이 글을 읽었을 때 포로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진짜 아 우리가 지금 무서운 침묵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부르짖었을 것 같은 그렇지. 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이 글이 막 활활 타올라요. 우리 보통 이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로 구약에서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다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구절구절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죽었어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게 정말 그냥 글로 안 읽혀진 거예요. 내 모습을 계속 보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눈물 날 뻔했어요. 아니 사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 무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악플 선플보다 무서운 게 가장 그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그 신앙 영적인 무관심이 지금 우리가 우리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 계속 사인을 주시거든. 우리한테도 살면서 이러면 안 되라고 맞아.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맞아. 안 돌이키시면은 또 들 맞는 거야. 그렇지. 맞아.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못 들은 척하고 알지만 안 된다고 안 하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담이 나무들의 우화를 선포한 곳은 어딜까요? 1번 시내산, 2번 그리심산, 3번 느보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